파란 리본 TV입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는 내용을 살펴보는 코너이죠. 오늘은 75번째 심판자와 학습자 두 번째고요. 웃는 얼굴이 때때로 사람 잡는 이유. 웃는 얼굴이 인상 좋은 사람이 때때로 사람 잡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살인자가 된 형 가인과 또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벨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살인자라는 딱지가 붙은 가인의 인상착의, 인상, 이 사람의 표정 어땠을까요? 생김새가 어땠을까요? 가인, 살인마, 살인자니까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 살인할 얼굴이네, 누가 봐도 범죄자네, 누가 봐도 험상궂네, 누가 봐도 딱 범죄자네, 이렇게 말할 만한 정도의 얼굴이었을까요? 뭔가 이렇게 인상도 뭐 좀 거칠고 막 좀 냉혈한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차갑고 막 찬스리가 내리고 찬바람이 부는 그런 스타일, 혹은 아니면 뭐 좀비같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얼굴, 아주 그냥 무섭고 험악하고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인상의 소유자였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모르긴 몰라도 가인의 마음 바탕은 아주 착하고 여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다. 이때 이 제사는 감사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뭐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건 감사제였다. 뭔가 고맙다. 나에게 주신 은총이 참 크다. 이런 걸 느낄 정도로 또 그것을 어떤 감사의 표현으로 할 만큼이라고 본다면 이 가인은 신앙적으로도 어쨌든 신앙심도 있고 또 그런 감사의 표현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착해 보이는 얼굴의 소유자였고 어찌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했을까 이렇게 측은지심을 유발할 정도의 아주 착해 보이고 소극적이고 내향적이고 유순해 보이는 아주 좋은 인상의 그런 얼굴, 또 웃는 얼굴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죠. 평소에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이 평소에 화를 안 내던 사람이 화를 내면 무섭게 낸다, 극단적으로 낸다, 이런 소리를 가끔씩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살펴볼 건데요. 솔직히 이 말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 이 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잘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딱 제가 이 말에 어떤 전형적인 케이스에 속하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제가 처음 남편 사용 설명서, 아내 사용 설명서를 발간을 했을 때 지인들이 그 책을 읽었죠. 그 반응들 중에요. 정말? 설마? 에이, 그랬을 리가.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이 대학부 청년부를 같이 지내왔던 이런 사람들, 뭐 제 나이 또래하고 비슷한 이렇게 그 사람들은요. 정말? 진짜? 정말 그랬어? 지어낸 얘기 아니야? 에이, 그럴 리가. 이런 류의 반응을 보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얼굴 표정을 봤을 때 이게 뭐 분노하고 표정하고 이 인상하고는 그다지 연결되지 않는 사례였기 때문이죠. 늘 웃는 얼굴이었고 뭐 잔재능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약방의 감초처럼 그랬고 뭐 성격도 그렇게 뭐가 나거나 거칠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아주 무던한 사람의 대명사로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분노를 폭발시켰다? 이건 어쩐지 매칭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쓴 그 책을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정말 놀랐다, 진짜 그랬는지 궁금했다, 이런 피드백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요, 사람 마음속에는 이렇게 마음의 창고, 마음에 담아두는 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 이걸 컨테이너, 뭐 마음속에 박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통칭해서 그냥 컨테이너라고 그럽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공간, 적지 않은 공간, 이 컨테이너 크기가 있는데 사람마다 마음속에 그 컨테이너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극적인 사람, 내향성인 사람, 또 여리고 착한 사람,
이런 사람, 수동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컨테이너 크기가 꽤 큰 사람이고, 외향성인 사람들은 컨테이너 크기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향성 사람에게는 분노할 만한 일이 닥쳤을 때 컨테이너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만큼의 분노할 상황이 되면 용량이 다 찼으니까 이거를 통째로 그냥 교환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향성의 사람, 소극적인 사람, 말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컨테이너 박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만큼의 크기가 들어와도 표시가 안 난다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하나씩 둘씩 켜켜이 쌓이게 되면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이거를 터뜨리게 되는데 그때 이만큼의 분노 유발 원인, 그것만큼 터뜨리는 게 아니라 켜켜이 쌓아두었던 그 묵은 분노들까지 한꺼번에 표출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 폭발이다, 폭발된 분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부비 트랩이라고 그러죠. 무슨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건물 안에 들어갈 때 이 인계 철선들 수류탄을 꽂아놓고 이미 철선을 건드리면 수류탄이 터지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에서는 이 전투 상황에서 전사하는 것보다 부비 트랩에 의한 사상자가 훨씬 더 많다고 그러고 사실 선뜻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도 혹시나 터질 어떤 뭐 수류탄이라든지 그런 어떤 폭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무섭다는 거죠. 이 부비 트랩의 위험성인데 사실 가족들끼리는 정말 애매하게 그 부비 트랩의 인계 철선을 건드린 이런 경우가 되죠. 그래서 가족이 가까운 사람들, 특히나 아내나 아이들이 쉽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인계 철선을 건드리지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인계 철선을 건드리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연찮게 자기도 모르게 그걸 건드렸을 뿐인데 그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그것도 켜켜이 싸우던 분노를 한꺼번에 터지는 바람에 졸지의 원인 제공자가 됐고 분노 유발자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애꿎은 피해자였을 뿐입니다. 솔직히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결혼 후에 터진 분노 때문에 저 스스로도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분노 폭발이라는 말 정도 하기까지 그러니까 분노도 하고 화도 내고 하기는 했지만 분노가 폭발되었다? 이런 폭발이란 말을 쓸 정도의 분노를 내본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군대 생활을 할 때에도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분노 폭발할 정도로 그렇게 극대노할 때도 뭐 군대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분노를 느낀 적도 없었고 분노를 표출한 적도 없었죠. 그래서 딴에는 뭔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다 성격이 무뚝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아내에게만큼은 분노가 폭발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오비일하기 주인공,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사실은 제 분노 폭발의 원인 제공자도 아닌데 애매하게 방아쇠를 당겼거나 트리거라고 그러죠. 혹은 인계철선의 그 철사를 건드리는 바람에 분노를 폭발시켰던 그 졸지의 분노 유발자가 되어서 억울했을 뿐 아니라 분노가 폭발되는 그런 모습,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또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흔히 이 내향성에 착한 사람이 분노를 폭발하면 정말 무섭게 터집니다. 왜? 켜켜이 쌓아놓았던, 오랫동안 묵었던 그 용량이 아주 클수록, 그래서 컨테이너가 클수록 분노는 더 커지게 터지게 되는 건데 그나마 외부로 터지면 가까운 가족들의 상처를 받지만 그것도 내부로 터지면 우울증이나 이렇게 암이나 이런 질병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다분하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분노 탐사를 하는 것은 내가 왜 화를 내는 건지 분노 탐사를 하는 것은 자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고요. 그러니까 분노를 알고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내적 수준은 크고 높다고 보셔도 아주 무방합니다. 오늘 가인의 얼굴은 살인자의 얼굴이 아니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얼굴은 어쩌면 웃는 얼굴이었을 거다. 환한 표정이었을 거다. 평소에 아주 착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을 거다. 그 좋은 인상의 가인이 왜 극단적인 분노 표출을 통해서 동생까지 죽이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컨테이너에 쌓아둔 분노, 켜켜이 쌓아둔 분노를 한꺼번에 폭발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다른 이유에서는요, 이 가인은 웃는 얼굴, 인상 좋은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말이 없는 사람, 말을 하지 않는 사람, 표현하지 않는 사람,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치면서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첫째, 왜 평소에 화를 안 내는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 무섭게 화를 낼까? 두 번째, 화를 쌓아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